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두 개가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아. 이 그림으로 맞춰서 두 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영화에서 액션한 것도 다 그겁니다. 아까 나 그런 거예요. 슬라이드 치는 것도 다 귀여우시네요. 사실 들깨라는 표현 자체부터 지금 조금 저도 거부감이 있고 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들깨라는 종이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런 사실 오문이고요. 들깨의 정의나 다른 그 법령에 보면은 이제 야생화된 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된 개 말 그대로 야생화됐다는 것은 야생화되지 않는 우리가 키웠던 애들이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뭐 유기되거나 유실, 그러니까 버리거나 또는 뭐 집을 나오거나 이런 애들이 결국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공격성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는 그 개들을 뭐 들깨 또는 야생화된 개라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수가 늘면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환경과 먹을 것과 서식이죠. 개 입장에서도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야생화된 개의 증감과 비슷하게 또 노루들의 구조되는 것들을 보면 포식자 공격이라 해서 노루의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애에 대한 공격에 대한 흔적들로 구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도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야생동물을 이제 공격해서 먹이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동물, 가축이 됐든 또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공격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늘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생화된 개들이 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네네.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여기는 지금 산중턱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도 있을까요?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어슴생 공송을 묘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구조되고 치료가 완료된 개체를 이쪽에서 방생을 자주 하는데 방생을 종종 하다 보면 주변에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출몰하는 것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군요. 개소리 하는 PD가 있다? 한편 많을 수 있겠네. 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군요? 소리 이제 그, 짖는 소리도 들려서. 네.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낸 건가요? 네. 다음 날 또 가는 거예요. 네, 다음 날. 과연? 찾아내. 왜 짠해 보이세요? 비가 오는 날도. 되게 말 집이 없으니까요. 맑은 것 같아요. 들깨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길거리 배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는 유기견과 또 들깨는 좀 많이 다르겠는데 들깨라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 야생화된 그 야생화라는 게 좀 열에서 세대에 거쳐서 좀 이제 그 야생에서 낳고 자라면서 좀 군집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야생화된 들깨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들깨
에 의한 피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립이랄까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실태가 정말 있는지 그 조사도 좀 하고 선한 사람도 결국에 그 조건이 안 좋아지면 생존을 위해서는 그 본능이라는 게 살기 위한 본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걔도 반려동물 속에 있다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공격성을 갖는 거지 그것이 이제 뭐 늑대화 된다라고까지 비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당대에 끝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들 포획해서 이제 수적 조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성화를 통해서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율 전에 율 왔다 시키나. 하지만 시끄럽다고 음악 좀 줄일 순 없냐고 날 그러면 차라리 넌 의견들한테 이제 먹을 줄 수는 그래 알고 있어 여기는 2년이 안 됐어요 좀 근데 와보니까 저 하얀 강아지가 이 코에 낚싯줄이 지금도 있거든요 완전 학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뼈만 남고 아기 데리고 와서 우리 밥 먹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막 학대가 막 심해요. 막 돌 던지고 강아지 치우라고 그러고 아 너무 불쌍해서 죽겠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어쩌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굉장히 어지러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요. 아, 누가 좀 키워주세요.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은 차여할 시간 벽을 쳤다가 놔둘 테고 갑자기 떠나버릴 자신도 없어 그래 알고 있어 한심한 걸 걱정 끼치는 것만 돈에 유기동물이 발생이 한 16년도까지는 연간 한 2,000마리에서 한 3,000마리 정도 발생하다가 17년도부터 그 발생하는 마리 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서 작년까지 5,800마리 정도 그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동물 등록, 그러니까 뭐 유기된 동물도 있겠지만 유실된 동물 이제 집을 뭐 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동물이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또 등록에 따르는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 읍면 지역에 이제 마당에 풀어서 키우는 개들의 중성화 암컷 개에 대해서 저희가 19년부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성화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들인 경우에 이제 의도치 않게 그 떠돌이 좀 약간 길거리 배회하는 개로 인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거의 80-90%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 쉼터라고 저희 봉사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지은 곳이긴 하고요.
길에서 떠돌다가 다친 애들 혹은 이제 어떤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버려져서 또 소장님한테 부탁받던 어떤 정말 그런 힘든 애들이 모여서 한 40마리 정도 있고 그중에는 뭐 흔히 말하는 개농장에서 구조된 애도 사실 있어요.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견사 내에서 사람들이 오면 집 밖에 나오질 않던 애들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여기 뭐 일명 소장님이조차도 만지기가 힘들었던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접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 와서 이제 가끔 접종을 해주는데 접종을 못하시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견사만 달아가도 무정되고 What is me? Ready? So then you can see. Ready? Only in our hearts. 지금 목줄을 바꿔주고 싶은데 목줄도 지금. I love what is me. 저희 메리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어느 이제 서귀포 길 생활을 하던 애였는데 너무 길을 위해서 위험한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셨던 구조자분께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손도 안 타고 경계심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포획팀을 불러서 이제 뭐 힘들지만 어쨌건 마취총으로 포획을 하고 그래도 뭔가 계속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희가 봉사자들이 계속 얘랑 뭔가 가까이 하다 보면 좀 경계심을 놓지 않을까 아무리 야생 생활을 했어도 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느 강아지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경계심을 풀고 그냥 나한테 다가오지만 하는 정도는 있는데 얘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케어하고 간식도 주고 뭔가 이제 만질 수도 없지만 뭔가 이제 얘기도 해보고 사랑의 눈길도 보내보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참 안타깝네요. 네, 정말요. 아까 목줄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키우지 않는 분들이 않는 분들도 반려동물이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요즘은 또 SNS상에 랜선 집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키우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사진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인식들은 높으신데 그 반면에 정말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저희가 줄이자니 끊임없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